네, 앞으로도 뜨거워질 테마로 구리주를 선정을 또 해주셨네요. 원자재 네, 관련인가요?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순환매가 구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구리는 대표적으로 이 닥터 쿠퍼라는 별명이 불릴 만큼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소재임으로써 주로 이 전방 산업에 모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전선 등의 각종 산업군의 핵심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전방 산업이 현재 성장을 함에 따라서 앞으로도 조금 장기적인 수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에 따른 수요 확대도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공급 부분에서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 유럽의 비철업체의 전력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서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공장 가동률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해서 구리 생산량이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고, 글로벌 구리 생산국들의 이 자국 수요 그리고 생산량 감소 요인으로 전반적인 생산 감소가 조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 1위 기업인 칠레를 보시게 되면 현재 주요 광물에 대한 과세 법안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수출에 조금 제한이 생길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가 현재 2023년부터 구리 수출에 대한 중단을 또 언급을 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구리 업계에서는 2030년까지의 부족분을 계속 추가적으로 증산을 하기 위해서 연간 투자액을 꾸준하게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자료들도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긍정적인 업황흐름은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로 이미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해서 긍정적으로 업황이 유지가 된다라는 전망에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구리 관련주들 보면은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좀 여타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보시면 대창도 있을 거고요. 이구 산업도 있고 서원 쪽도 있고요. 네, 좀 전반적으로 흐름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원자재 관련 흐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어떤 상승 기조는 조금씩 이제 거래량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예, 모습입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주가 상승 흐름에 대한 조금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그러게요, 합니다. 그래서 선발 그리고 후발 주자를 조금 찾는 그리고 그 길목에 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구 산업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구리 섹터 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굉장히 구리 가격과 채널링이 예민하게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리 섹터 내에서 가장 빠른 흐름을 조금 노리신다면 해당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산은 비철금속 전문 회사입니다. 해서 구리와 동합금 제품을 공급하는 신동 사업 부문 그리고 군용탄 등의 탄약을 제조하는 방산 산업으로 사업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동 예, 사업 부문의 경우를 보시면 업황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 방산 부문에서는 이 수출 확대에 따라서 긍정적인 흐름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업들의 평가가 사실 증권사 리포트에도 많이 발표는 되고 있지만 예, 현재 주가는 조금 무거운 모습입니다. 해서 어느 정도 좀 위치 에너지 상으로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대창의 경우에는 실적이 긍정적입니다. 매출이 36.8% 증가를 했고 14년도 이후에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입니다. 하고 6년 만에 1조 클럽을 회복을 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배 급증을 했고 국내 황동봉 시장의 약 44%를 차지를 하고 있어서 강소기업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구산업과 더불어서 섹터 내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구산업도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럼 이 중에서 최선호주로 어떤 종목 꼽을까요? 네, 이구산업을 조금 자세하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섹터 내에서 가장 이 구리 가격과 민감하게 연동이 되어 있는 예, 종목입니다. 해서 구리 산업에 대한 흐름을 가장 빠르게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고, 구리 등의 비철금속 전문 업체입니다. 해서 국내 수요의 약 20%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따른 수혜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다루는 제품들을 보시면 생활용품부터 첨단 소재까지 이 제조업 전반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 가공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값이 상승할 경우에 바로 이제 판매 가격을 이제 예, 정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원재료도 LS니코, 삼성물산 그리고 아연 쪽으로는 이제 고려아연 등의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 경로라든지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한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좀 정기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구리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사 1차, 2차 벤더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고 국내외 자동차 메이커의 대부분이 당사의 제품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 성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보시면 매출은 64.8%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506%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무려 1010.2% 증가를 해서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회사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주가 보시면 올해 2월 이후부터 2060 골든크로스 그리고 3월에 60-120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면서 단기 이평선들 배열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가부터 매수가는 4,500원까지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6,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손절가는 4,52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목표가는 6,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